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살아가면서 작년 수전까지는 많이 힘드셨을 테고 올 수전 들어오면서 확 바뀌실 거야. 확 바뀌어서 뭔가가 나한테 기운으로 다 들어올 테고 기운이 나한테 뻗칠 거예요. 네. 그러니 좋은 거니까요. 네, 좋은 운이에요. 좋은 운이니까 그 기운을 잘 받으셔. 잘 받으시고 올 수전에 어디 이동할 계획이 있으셔? 아직은 없는데 더 좋은 일자리가 나오면 옮겨볼까, 다른 일도 좀 해볼까 하고 있어요. 올 수전에는 이동을 하실 거예요. 네, 이동을 하실 거고 그 이동하는 곳에 가서 지금까지 내가 빚을 못본 거를 사람이 어디 가서 일을 하면 빚을 봐야 될거 아니에요. 그 빚을 보지 못한 거를 옮긴 곳에서는 빚을 보실 수 있으실 거야. 저는 무슨 일을 해야 잘 맞을까요? 사람 상대하는 일, 식당보다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어떠한 그 이야기 속에서 뭔가를 끌어내는 일 하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면 서비스업 아닌가? 서비스업이죠. 서빙, 예, 홀 서빙. 아니, 홀서빙인데 서비스업이잖아. 그쵸? 그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이 맞질 않아. 그래요? 본인은 참 상냥하게 사람들을 잘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툴툴거리고 퉁명스럽고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게 우리 기준님이세요. 그걸로 인해서 오해를 좀 받으실 수 있고. 그런 적도 있었어요. 그러신 분이 우리 기준님이세요. 하고 올해는 뭐가 됐더라도 올해 인연이 들어오네. 사람이 한명 들어오네. 언제쯤이요? 귀인? 뭐 이야기하는 건 귀인이 들어오지. 안 좋은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하겠지. 근데 그분이 꽃 피는 봄에 좀 있으면 꽃 피잖아요. 꽃 피는 봄쯤이면 들어오신다 하세요. 진짜요? 네. 좋으시겠다. 작년까지는 참 많이 힘들고, 많이 외롭고, 많이 방황도 많이 하셨을 텐데, 이제는 마음 잡고, 그러고 가세요. 네. 올해는, 네. 이동하시는 곳에 가시면 그쪽에서는 내가 어떤 빚을 볼 테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 테고 그러시니까 올해 한해 화이팅 한번 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선생님, 죄송한데 아들 것도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? 아들 거? 아 싫어. 아, 네. 몇 살이야? 어리긴 한데 진로를 조금 빨리 정해놔서 그게 맞을까 몇 좀. 살이에요? 지금 이제 올해 13살 됐어요. 13살? 13살은 초등학교 6학년 아니야? 예. 근데 뭔 진로를 벌써 정해? 얘가 좀 일찍 정했어요. 그 아이 운동한대?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얘를 믿고 맡겨야 되나 하라고 해요. 하라고 해. 하라고 해요. 하고 있는데 그걸로 앞으로 또 학교를 계속 갈 거라 그래서 네. 괜찮은지 네. 하면 된것 같아요. 기준님이 얘기 전에 운동하냐고 물어봤고, 운동하냐고 해서, 했고, 운동한다고 하니까, 그 아이는 그것밖에 할줄 아는 게 없어. 공부하고는 전혀. 아유, 그건 기준님이 뭔지 아시잖아. 아니, 그렇게. 그 뭐, 여기 지금 전 국민 앞에 소문나. 아, 이거 방송 나가요? 방송 나가는 거지. 나 씨름한테 괜히 얘기했다, 그럼. 괜찮아. 괜찮아요? 씨름하는 애가 한두 명이야. 아, 씨름은 편집해 주세요.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물어봐도 돼요? 네, 말씀하세요. 제가 꿈을 좀 이상한 꿈을 좀 많이 꿔요. 네. 왜 그럴까요, 저는? 이상한 생각을 하니까 꿈을 많이 꾸지, 이상한 꿈을.
아니, 아예 신경을 끄면은 꿈을 꾸고요. 네. 왜 그러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그걸 좀 들은 것 같아요. 그게 기준님이 너무 예민해서 그래. 그래요? 네. 어떠한 뭐 가물기가 있거나 어떠한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기준님은 너무 예민해. 안 예민하다고? 예민하셔. 네. 많이 예민하시고 그 예민함 속에 네. 내가 너무 피곤하다고 해서 네. 잠을 푹 주무시는 분도 아니야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설잠을 자도 설잠 잘 때 꿈을 잘 꾸거든요. 네. 그때 꿈을 잘 꾸니까 그 꿈속에서 헤매지 말고 좀 푹 좀 주무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 그 꿈 방송이 이름은 안 나가죠? 네, 이름 안 나가요. 다행이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